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는 그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정말 복음 전파 열정만큼은 식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와 신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상태일 것입니다. 또 격려가 더 필요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저들을 위로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난 참 기쁘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지금 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기쁘다. 이 기쁨을 너희도 함께 기뻐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9번이나 기쁨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과도 관계가 있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게다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사는 거죠. 나의 행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는데도 능률을 높일 수 있어요. 특별히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도 못할 것을 왜 명령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왜요? 우리들의 삶에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이렇게 잘 안 된다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왔다든지 누군가를 나를 모함하고 또 내가 오해를 받고 이럴 때 한때 기뻐하다가도 그 기쁨을 이렇게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구별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뭐겠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 모습이 이 구별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삶 이것이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늘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 이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도 유익되는 일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주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하박국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은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이 기뻐함과 동시에 이 기쁨의 비밀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옥중에 있잖아요. 언제 석방이 될지도 모르는데 막 기뻐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미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억울하게 잡혀서 매 실컷 맞고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은 뭐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멸망받을 만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안전한 곳이 어딘가 예수 안이에요. 최고로 안전한 곳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집콕, 집콕. 아, 답답하다. 힘들다. 짜증내고. 방송을 통해서 듣기는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네요.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증가한다네요.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가정폭력, 가정불화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네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집콕이 아니에요. 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더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온 가족이 손잡고 주님 품에 거하십시오. 거기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네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냥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내 이 기쁨을 너희도 누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님 모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들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이 희락, 기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 예수님께 뿌리를 점점 더 내리는 거죠. 주님 품에 그 안겨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의 필요를 생각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렇게 도와주는, 채워주는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뻐하다가도 기쁨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은 이런 경우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다가 누군가와 관계에 이 불편함이 생기면은요, 갈등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 좋았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갈등이 생기면 힘든 겁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런 갈등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분의 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표현한다면 뭐 여기 유오디아, 유권사님, 유집사님 아니면 순권사님, 순집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알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의 내용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관용은요 이 상대의 필요를 빨리 캐치해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채워주는 것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불편한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상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됨의 기쁨 이것이 있음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어떤 상을 준다고 할 때도요 여러분 받는 사람의 표정도 참 좋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좋아요.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기쁨도 있는데 베푸는 삶 자체에 주시는 이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의 관용을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는 여기 말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 오시기 전에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real 가까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의 구제의 대상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내 앞에 있는데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면서 내가 그를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얼마나 베풀었는가 이것도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관용을 내가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베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을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멸망받을 인생에게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관용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관용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용을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용을 이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에요. 여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입니다. 지저스. 그 다음이 뭐예요? 아돌스.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생각할 때 이 기쁨이
마침내 하나님 예수님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이 관용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살피고 도울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행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족한 것들 더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렇게 채워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가정들, 베푸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은혜롭 교회를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아, 이건 저만이 누리는 이 특권이구나, 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 이 고백을 보면서 나도 그런데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느꼈던 그 감정, 나도 그런데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비록 지금과 같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모로 외롭고 힘드신 분들 정말 지혜를 모아서 지혜롭게 위로하고 도우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늘 자비로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살피는데 아낌없이 쏟아 붓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강조하고 때로는 꾸짖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이 베푸는 삶, 이것을 열심히 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제게도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저 역시도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이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늘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성경 룻기서를 보시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보아스는 다른 데 가서 줍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줄 필요가 없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줍게 했어요. 심지어 일꾼들에게 명해서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남겨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나중에 룻과 결혼하여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죠. 보호자까지 되어준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정신, 이 관용의 정신으로 이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기쁨,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분명히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될 때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찾아왔을 때 또 기쁨을 빼앗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가도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확 생기면, 그게 생각나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뭐 훈련을 받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취미생활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근심, 염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하지만 결국 이 스트레스가 이 염려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 염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걱정거리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이렇게 확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아유, 하나님께서 걱정거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거리가 또 생겼네. 아, 주님이 기도 제목을 또 주셨다, 기도거리를 또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앞에 찾아온 그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기도라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 차드웍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떠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힘드는가?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악마는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도하지 못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란 뭐예요? 바빠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빠서 기도까지 못할까? 어쩌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식당 주인이 무딘 칼을 가지고 뭐 고기를 쓰느냐고 애를 씁니다. 쓸지를 못해요. 예? 이 칼이 묻어서 어떻게 그렇게 옆에서, 아이고 칼이 무딥니다, 그 칼 좀 갈아서 쓰시죠. 아, 바빠서 칼을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기를 쓰려니 얼마나 힘들고 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고해 보아야 인간만큼밖에 못하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위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뭐 결혼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우리의 노후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하는 일 가운데 아침이면 우리가 뭐 큐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배를 하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에 내 무거운 짐, 내가 해야 할 책임들, 의무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보면 주님이 다 갖고 가셨네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냥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근심거리가 있지만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있죠? 455장 2절 말씀. 2절 찬송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전에는 그냥 두려움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 문제가 내 기도의 제목이 돼서 내가 기도하더라니까는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이런 이 염려, 걱정 이것에 그냥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일 후회되는 것이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한 거예요.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했더라면 나는 더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이 맡아서 일을 하셨으므로 더 능력 있게 역사에 주셨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맡기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닥친 일들 그 일을 묵상하면 염려만 더 가득한 겁니다. 그때 우리 아주 심플 마인드로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못할 것 없으시네. 주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하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염려예요. 꼭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까 염려할까 기도해야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로 문안 드리고 이 대화해보면요 어려운 형편들이신데 다 기뻐들 하세요. 비밀이 어디 있는가 찾았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들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큐티들 하셔요. 가정예배들 열심히 드리고 계십니다. 성경말씀 이전보다 더 많이 읽고들 계셔요. 요즘 특별히 우리 은혜롭교회 캠페인이 하나 있죠. 텐텐텐. 오전 10시든 오후 10시든 10분씩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꼭 지켜들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전보다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환경은 어려우나 환경은 답답하나 미래는 불투명하나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확인하면서 또 감사한 거죠. 요즘 TV 이렇게 틀어보면은요 다 이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들이 면역력 높이는 뭐 약들 팔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염려하는 거 이거 바이러스잖아요. 내 육체, 정신, 영혼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 영적인 이 믿음 이게 면역력이잖아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높일 수 있는 이 면역력, 영적 면역력, 믿음을 높일 수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 어려울 때 우리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뭐 바이러스 두려워들 하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이 바이러스, 이 악한 바이러스들은 다 물러가고 이겨내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바이러스들을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기쁨을 쏟아 부어줄 수 있도록 주 안에 열심히 거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주님의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염려를 주 앞에 맡겨드리는 이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칩니다. 간과하고 웃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늘 주 안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관용의 삶과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저희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천국의 소망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근심과 걱정 속에 기쁨을 잃은 모든 이들 위해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생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